시장 코스피가 0.9%까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이 완성차 3인방이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2에서 3%까지 올라주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대표적인 성장주구나, 미래차에 대한 트렌드는 거침없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의 이러한 대격변, 그리고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매뉴팩처링에서 좀 미래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수소 연료전지로 가고 있는 그런 차가 좀 빠르게 트렌드가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런 변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현대차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제조사 중심의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앞으로 중점 사업 분야가 되는 거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사업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뭐 그룹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뭐 전기차 배터리사와도 뭐 전략적인 동맹을 가져가는 그런 바쁜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연결고리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기존에는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수직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다른 이종사업 간의 융복합이 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혼자 쌓을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네. 외부에서 역량을 빌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글로벌 탑티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들하고 네. 협력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전구체 관련된 기술들을 협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의 앱티브사랑 동맹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라이다 제조사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벨로다인사와 이제 지분 제휴를 하는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최대한 조달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내부 역량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 쪽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3사와 모두 이렇게 동맹을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 저 EGMP 저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GMP라고 하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얘기하는 모듈형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기차에 특화가 돼서 이제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종의 모델을 이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모델들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한 2년에 한 한 차 정도 이 정도 스피드로 지금 차가 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한 해에 4종에서 많게는 뭐 5종, 6종까지도 EV 신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은 EGMP가 들어서면서 전기차 전용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적용하지 못했었던 신기술들을 대거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800V 고전압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인휠 모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직 확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즉각적으로 도입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젠 상품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좀 이런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전기차 배터리 혹은 전기 완성차들이 뜨고 올라갈 때 우리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퍼스트 무버로 수소차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소차를 먼저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의 그런 대세의 흐름에 맞게 전기차 쪽에서도 좀 동맹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글로벌사 대비 현대차의 이런 전기차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차 경쟁력은 뭐 생각보다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코나 EV나 뭐 니로 EV 같은 모델들이 판매가 되는 모습을 봐도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서 주행 성능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경쟁 모델 대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선두권에 있다라는 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EGMP가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네. 이제는 더군다나 이제는 차량 경쟁이 더 한참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전용 플랫폼을 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기차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특화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이 나오다 보니 경쟁력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완성차들은 파생 모델 형태로 전기차를 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완성차들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게 상용화 더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그 전용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라인을 재배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기차의 그런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이오닉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로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오는 전기차를 보면은 제네시스 쪽에서도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소차 쪽을 좀 볼게요. 며칠 전에 이 수소 상용차 관련 설명회를 현대차가 개최를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됐나요? 지금 수소차가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H2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스위스 업체한테 대규모 수소 상용차 공급 계약을 이미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향으로 약 1,500대의 수소 트럭을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2025년까지 이제 보급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서 유럽 못지않게 어떤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니콜라가 이젠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뭐 신뢰성에 좀 타격을 입는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좀 대규모 수주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수소 트럭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었던 업체들도 많은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품을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내년도 중반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미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4천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안 나오고 있는데 4천 상용차 공장에서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젠 좀 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소차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친환경차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면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기술 쪽을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뭐 따로 볼 게 아니라 뭐 같은 스마트카 안에 놓고 연료 전지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관련 전략은 어떤 겁니까? 자율주행차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HD2까지 이제 상용화를 마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 자율주행까지는 이미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 네. 자율주행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구현을 한 메이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3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고난이도 자율주행 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점점 더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크루즈 기능이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크루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벨 2랑 레벨 3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의 운전의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은 운전자가 운전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차이인데 현재로서는
거기 보면은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를 두시면 안 된다라는. 주기적으로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단서 조항들이 있죠. 네. 이건 결국 얘기하면은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을 주는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레벨 3 이상부터는 운전자는 시스템의 시그널을 줬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제어를 다시 제출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책임이 시스템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많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서브스크립션 모델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레벨 3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운전자는 운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 공간 자체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앱티브사랑 JV를 네. 체결했고 요 회사가 바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22년도까지 시스템 완성을 하고 현대차는 2023년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다 갖춘 완전 스마트카를 구축하겠다라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 현대차의 이런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결국은 핵심 부품사를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로 귀결이 되는 건가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밸류체인에서는 사실 현대모비스가 퍼스트티어급 업체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끼어들어서 핵심 부품들을 납품을 하긴 했었지만 네. 뭐 아주 메인으로 좀 보기는 힘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모비스는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이제 단점을 인지를 하고 미래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전동화나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퍼스트티어급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EGMP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전략들이 다 작동을 하게 되면은 모비스가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다 납품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미래차에 특화된 퍼스트티어 부품사로 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체질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 미래형 모빌리티 그룹 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현대차의 비전인 건데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뭐 일명 하늘을 나는 차까지도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네, UAM이라고 해서 어반에어 모빌리티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장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차는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는 플랜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반 모빌리티는 2025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해 시작하는 분야로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생각은 이런 어반 에어 모빌리티 시장이 앞으로 2028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고 그리고 이거를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또 현대차 그룹에 들어와서 네. 새로운 기술들을 좀 도전해보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는 인력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R&D 성과를 자동차나 아니면 뭐 전기차, 수소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좀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신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 플래닝이긴 하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쭉 앞으로의 현대차의 미래형 청사진을 좀 그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내연기관차로 주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저께였나요? 신형 투싼이 이제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첫날 만 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흥행은 이어질까요? 올해 들어와서 현대차 그룹에서 내는 신차마다 사실 흥행을 안 한 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올해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젠 내연기관차 쪽에서도 경쟁력 굉장히 좀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SUV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시장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도 사이 정도가 사실은 SUV보다는 세단 위주로 신차 사이클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시장에서 변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GV80 같은
고급 SUV, 뭐 팰리세이드 같은 또 신형 대형 SUV 같은 것들을 출시함으로써 이런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판매 성과 주도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의 대격변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 이재일 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